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11월 16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명 증가한 1036명입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51명으로 전주 38명 대비 13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3명, 60대 8명, 70대 12명, 80대 14명, 90세 이상 14명입니다. 사망자 중 백신 미접종자 14명, 1차 접종 완료자 1명, 백신 접종 완료자는 36명으로 사망자의 71%가 돌파 감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3주 전인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사망자가 33명과 비교 시에는 18명 많으며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1월 1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58명 증가한 11만 9,694명입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4,999명으로 전주 대비 24명 증가했으며 일평균 확진자는 714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532명으로 전주 717명 대비 185명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60세 이상 확진자는 1,396명으로 지난주 1,343명과 비슷한 수치이며 전체 확진자의 28%를 차지했습니다. 20세 미만 확진자는 1,214명 발생하여 전주 1,286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체 확진자의 24%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주 연속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세 또한 뚜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포함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302개입니다. 현재 1,884 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82%입니다. 2주 전에 기준인 11월 1일과 비교해 보면 사용 병상은 1776 병상에서 1884 병으로 108 병상이 증가했으며 병상 가동률도 77%에서 82%로 5% 증가했습니다. 중등증 병상 사용은 1487 병상에서 1545 병상으로 58 병상 증가했으며 가동률도 79%에서 83%로 3%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사용의 경우 156병상에서 194병상으로 38병상이 증가하여 가동률이 59%에서 74%로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2일 정부는 수도권에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준중증 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동했습니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행정명령에 따라 분당차병원, 동탄성심병원, 성빈센트병원 3개 병원에 준중증 26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11월 5일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을 포함하면 중등증 405병상, 중증증 103병상이며 총 508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1월 15일 18시 기준 1,11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1월 16일 0시 기준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1,771명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 98명은 병원으로, 18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으며, 1,382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내 신규 확진자의 약 30%가 재택치료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1월 16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050만 6,476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78.9%에 해당합니다.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은 총 1,099만 6,546명으로 도 인구의 82.6%입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1,958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증 사례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는 7건, 사망 사례는 총 5건 보고되었습니다. 최근에 전국의 확진자 중 수도권 환자 비중이 70% 후반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위중 중 환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위중 중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추가 접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내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 집단 발생 증가 관련입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요양원 15건, 요양병원 13건, 주 야간 보호센터 8건, 정신병원 2건 등총 38건이 발생하였으며 관련 확진자는 1,222명입니다. 이는 올해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사례 76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사례별로는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근원 환자는 직원이 18건으로 47%이며 입소자가 9건으로 24%를 차지하였습니다. 지표 환자의 선제적 검사로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31.6%였으며, 증상 발현 후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가 65.8%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선제적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여 증상 발현 전에 감염자를 찾아내고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 이후 약 2주가 지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들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미접종자 및 추가 접종 대상자 분들께서는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30일기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